때문에 Chee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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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잡아보자 혈맹의 오프라인 모임. 얼마 전 오프라인으로 혈맹에 가입한 반군이 입장한다. 내가 이번에 린시 캐릭터를 새로 키우려고 하거든? 근데 어떤 캐릭터가 가장 쌀까? 법사 키워, 법사. 저랩에 돈도 잘 모이고 디스, 미티어 배우면 마법금도 짱이야. 의정 키워. 활이건 거미건 다 쓸 수 있고 마법도 좋고 가장 다재다능한 캐릭이라고. 아니면 다혈을 키워. 내 부캐가 다혈인데 1대1 최강 짱해. 한때 사기 캐릭을 부릴 정도야. 그럼 그냥 기사를 키워. 기사 용기빨 몰라? 탈질 몸빵 짱이라고. 고민하는 반군. 바로 그때 저기 군주는 어때? 군주. 군주? 그 왜 키우냐? 맞아 맞아. 싸움이 되나 마법이 되나 아직도 싸고 50년 캐스트 빼면 시체 아니냐? 그래. 군주는 원래 약해. 하지만 현원들이 있잖아. 아무리 강한 캐릭터도 다수의 현원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. 그리고 그 현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다독이는 건 바로 군주야. 지금 리니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현원들 간의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심엔 항상 군주가 있는 거라고. 어, 그럼 나 군주 키울래. 법사 키워. 아, 요정 키워. 법사라니까. 요정이 낫다니까. 당연히 낫지. 그럼 기사가 낫지. 자, 그럼 올해는 보스를 잡아보는 걸로 하고. 언제나 혈안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군주님들.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자, 잔 들고 함께 Cheers. 정말 고맙습니다.